예, 저희 위 얘기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수다맨으로 꽤 유명했었던 개그맨 강선범 씨가 어제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부모의 출신을 언급하면서 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보수 유튜버들은 저희 아버지가 화교라는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구도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래 아버지 어머니 대구 출신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1위를 하니까 포털에서 이준석 그 관련 테마주 1위 뜨기 시작했고 이 얘기까지 나와요. 이준석 아버지가 화교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해명도 했죠. 아닙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논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대구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더해서 대구보다는 화교가 낫지 않나라는 이 발언, 이도훈 의원님, 뭐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이 참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표 오늘 이제 경선 출마를 그 선언을 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지지도가 많이 나오는데 아, 보수 세력 내에서도 뭐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 중에 일부가 이제 아, 어떤 반중 감정을 조금 이용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 부모가 뭐 화교다 이런 그 얘기를 뭐 유튜브에서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강성범 그 개그맨은 뭐 개그맨으로 잘 알려있지만 아, 유튜브에서 정치평론도 하는데 예.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부모가 그 화교라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은 아, 우리 부모는 둘 다 대구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범 개그맨이 대구보다는 화교가 낫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구분들에게도 그렇고 화교이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또 그걸 듣는 우리 다른 그 지역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할 소린가 이런 그 탄식이 나왔고 강성범 씨가 바로 사과는 했어요. 예. 그렇다고 이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내년 대선 앞두고 각 당의 경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이게 정치가 좀 격렬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가 약간 그런 사례고 이거를 좀 경종을 울려가지고 조금 말을 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성범 씨는 친녀 성향의 정치평론을 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죠. 2년 전 조국수호 집회에서 조국 전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조국 일가가 저렇게 저작거리에 내걸리는 것을 보고도 내가 검찰 개혁하겠소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이준석 의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몇 푼에 다들 너무 망가진다. 대구도 화교도 비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시절 누리꾼들의 논란거리가 좀 꽤 돼서 선을 넘는 지역 비하 발언이다.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하루 만에 사과는 좀 했는데 이준석 의원도 이건 둘 다 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연하죠. 뭐 대구분들이 그 대구가 고향이라는 이유로 왜 비하의 의미로 쓰여야 되고 화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선범 씨가 하루 만에 이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정규 방송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논란되는 발언하면 당분간 출연 정지 요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그런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로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강성범 씨 방송에 몰려가서 더 많은 후원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튜브 생태계가 과격한 발언으로 우리 편을 아주 많이 들어줄수록 지지자들이 모이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후원금도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돈 몇 푼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빚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마 강성범 씨 입장에선 이 논란이 본인 유튜브 채널 더 키우는 계기가 된다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튜브 생태계가 많이 망가져 있고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뭔가 대화의 여지나 타협의 여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 채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극적인 뉴스, 화제가 되는 가짜 뉴스를 다 동원해서라도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 편만 다 모으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 인기 많은 진보 유튜버들이 아마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구독자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이 정권 탈환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극단적인 유튜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예. 선거 때 필요하다고 그런 곳에 출연해서 자꾸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분별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지자들을 모으고 과격하게 선동하는 채널에는 선을 긋는 그런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강성모 씨 논란만큼이나 당대표 출마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주목을 받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 각각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자산 불평등, 젠더, 입시 공정 등 테마는 많고 할 일은 많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어려운 이 당대표 자리를 맡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도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신구 대결 표현을 해봤어요. 다음 장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당내 여론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준석 19, 나경원 16, 주호영 7. 글쎄요, 생각보다 예상을 깨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인기가 일단은 초반에 높다.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그만큼 이제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도 그렇고 뭔가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틀을 좀 깨고 새로운 용기 있는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극우 편향성이 좀 떨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희망의 반영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이제 1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선거 이제 이 당대표 본선거에 들어가면 사실은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 반영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저 수치대로 최종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초반에는 실제로 청년들과 중도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요. 여권 원로의 운석 분석까지 젊은 층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박영선 후보 당신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는 20대이고 60대이고 70대입니다. 당신은 과거도 싫어하고 미래도 싫어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21학번 대학생 김한위로라고 합니다. 예전엔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 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다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준석 최고보다는 나경원 얼굴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영하겠죠. 아 그럼 이준석 대표, 김웅 대표가 더 떨리는 존재입니까? 당연하죠. 그쪽이 되면 상당히 위협을 느껴야 될 거예요. 글쎄요. 저희 뉴스탑10 식구를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니까 또 이채롭기도 한데 김관욱 교수님 실제로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끝까지 가서 물론 뭐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꽤 그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를 흔들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전 좀 낮게 봅니다. 예. 아, 일단은 이제 사실은 나이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나이 이렇게 젊은 층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담보해낼 수 있느냐? 기존의 중진 정치인들이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혁신적인 젊은 층의 어떤 정치인들이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층의 어떤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을 이제 지지하는 경향성이 이제 커진 것인데 문제는 아직도 이 경선 룰이라는 것이 이게 대연이 70%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3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예. 이거는 혁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국민의힘당의 어떤 변화가 가시권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정당 정치의 어떤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당대표 도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윤 전 총장 영입입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대표가 됐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강력하게 제지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됐다면 우리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분들은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김동연, 안철수 다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고 특히 조영 원내대표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오래 살았고 대구에서도 꽤 인연이 있어서 윤 전 총장 즉시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걸 두고도 중진들과 초선들 사이에도 좀 윤 전 총장 영입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진들은 일단 통합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위시한 이 대통합을 통한 대선 경선 흥행을 만들겠다는 게 중진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인 것 같고 초선그룹 역시 윤석열 전 총장 영입이 중요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자강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고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메시지나 또 김웅 의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중진들 대비해서 더 많이 읽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내가 과거에 어떤 인연으로 데려오겠다 이건 사실 모두 공통으로 내고 있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라는 핵심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인연이 뭐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고 해서 개인적 인연이 있었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을 조기에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 개혁과 중도 노선화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키워드가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당 지도부와 당 대표는 철저히 조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나 대선 후보들을 데려와서 주인공으로 잘 서포트하고 띄워줄 수 있는 당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보다 내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 주인공 스타일의 당대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윤 전 총장 측에서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권 인사들이 차기 대권주자로 이 사람 어떠냐 군부를 떼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과거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대권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무슨 말 하더라도 이상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두고 또 강력히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도 좀 대권에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직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평생을 올바르게 살았고 자기 자신도 잘 돌봤지만 주위도 항상 함께 돌보면서 살아왔어요. 법관으로서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일도 똑부러지게 잘했고 외압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소신대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치에 나간다고 한들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해도 굉장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재형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정치에 나가기보다는 다음 정권이 바뀌면 대법원장을 하면 어떠냐. 아하. 지금 그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많은 그 논란에 휩싸이는 걸 보고 조금 그 존경할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더 많이 정치보다는 그 대법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저는 그 최재형 원장에게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법조인 선배인 이회창 전 감사원장의 사례를 잘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이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과 함께 감사원장이 돼서 전직 대통령 감사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대법원장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안 됐죠. 그 이후에 정치에 가서 뭐 두 번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을 했지만 이회창 씨도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됐다면 정말 우리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법원장이 됐을 거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재형 그 감사원장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선 출마 여부를 기자들이 물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볼까요? 지역 비하 발언 선 넘은 강성범 씨, 정치 발언 말고 수다면 개그나 해라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막말하고도 반성 안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에도 강성범 씨는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냐? 그럴 거면 국회 법사위를 없애자는 의견도 주셨고요. 윤석열 전 총장 조부 묘태로 증거 있냐? 사진 한 장도 안 보내놓고 윤 전 총장 측에 자작극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예. 이재명 지사 자신은 무슨 알맹이가 있다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 포장지 대신 내용물을 내놔라 하나.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댓글은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